자, 안녕하세요. 알량농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거대한 큼직큼직한 우리 울챙이 친구들 먹방 영상입니다. 한번 얼마나 잘 먹는지 보시죠. 일단 큰일도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뭐 지금 뭐 더 큰 애들도 많겠지만 일단 눈에 띄어서 데려왔고요. 뭐 무늬하고 색깔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단계예요. 뭐 무늬하고 색깔 제법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팩맨은 원래 꼬리가 들어가면서 발색이 더 밝아지니까요. 뭐 발색이 더 밝아진다 해야 할지 재발색이 나온다고 해야 할지 뭐 둘 다 맞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자 일단은 바로 먹방 들어가자고요. 올챙이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정말 분양이 많이 가가지고 많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먹방 시작하기 전에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팩맨 올챙이 분양은 수요일까지가 마감입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먹이는 히카리꺼 판형 냉장인데요. 자 보시면은 제 팔뚝만 합니다. 크죠? 비싼데 이게 실 중량 대비로 하면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큐브형 냉장은 생각보다 물 비용률이 많아가지고 실제 짱구벌레 비율로 하면은 얘가 상당히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먹일 수 있으니까 손도 안 아프죠? 일일이 까줘야 되잖아요. 전 얘들 한 번 먹일 때마다 30판, 막 40판 이렇게 먹이다 보니까 손가락이 다 터져 나가거든요. 바로 먹여보자고요. 사설이 길었죠? 자 온전히 한 판으로 구별을 하고 싶었는데 살짝 녹았는지 깨져버렸네요. 자 애들의 이제 미친 먹이 반응 보시죠. 일단은 이렇게 보면 꽤 멋있어요. 살짝 항공모함 떠다니는 느낌도 나네요. 이렇게 뭐 이상한 거 뿌려대면서. 자 이제 애들 푸드 파이팅. 올라와서 뜯어먹는 애도 있네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아래에서 이제 먹이 냄새가 나기 시작하니까 막 달려들어서 옴념념념 하면서 먹이려 들죠. 자자자자 와 대박 대박 쪽잠이 잘 안 잡히네요. 자 얘들 이제 슬슬 이렇게 반대쪽에 있는 얘들도 몰려들 거예요. 원래는 잘게 부숴서 여기저기 뿌려주지만 이번에는 영상을 위해서 한 곳에만 주도록 할게요. 자 막 몰려듭니다. 잘 먹죠? 이거 수중 촬영 각인가? 얘를 이렇게 지능이 높은 애들은 올라오기도 합니다. 물론 지능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연히 위에 있다가 본 거겠죠? 자, 수중 촬영 들어갑니다. 두둥둥 두둥 두둥둥 두둥 개구리가 잘 안 들릴 거란 건 알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요. 먹어 먹어 자 일단 수중 촬영은 한 차례 끝냈고 기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좀 잘 안 되네요. 자 일단은 애들 보기 좋게 몰려들었습니다. 살짝 애들이 덩치가 커지면은 유유히 유영하는 게 살짝 대형어, 상어, 가오리 이런 느낌 나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봐봐요. 살짝 유유히 헤엄치는 게 제법 포스가 넘칩니다. 지금 보시면 냄새를 맡고 대부분 몰렸어요. 한 곳으로. 여기 있는 애들은 좀 멍청한 애들. 자 여기도 다 보였죠? 얘가 슬슬 이제 가라앉기 시작할 거예요. 와 깐지남자 깐지남 가라앉아 이거 가라앉으면 완전 난리 납니다. 와 쏟아져 나오는 거 봐요. 한번 누를 때마다. 저는 이렇게 판형 제품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쯤에 올라갈 영상 예고나 하자면은 아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중에 올라갈 거예요. 냉동 먹이 세 분 업체를 찾았어요. 꽤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해서 알량농장에서 한번 본보기로 사보고 간만에 돌아온 알량농장의 리뷰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볼게요. 새로 나온 냉동 먹이를 뭐 짱구벌레예요. 종류는 똑같은데 원산지나 이런 게 다르더라고. 해가지고 리뷰 영상으로 한 1년 반 만에 리뷰 영상인 것 같은데 간만에 리뷰 영상으로 와보겠습니다. 와 지렁이
아, 이렇게 냉장에 몰려든 거 보세요. 아, 이때 수중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보시면은 발색이 살살 나온 애들도 보이시죠? 그쵸? 이렇게 꼬리가 들어가면서 재발색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히 발색을 알 수는 없으나 상당히 예쁘게 자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전경을 보여드리자면은 이 냄새 맡고 거의 90% 이상이 여기로 몰려들었어요. 그죠? 99%는 몰렸겠다. 이렇게 몇몇 얘를 빼고 이렇게 몇몇 얘들을 위해서 조금 떼서 주자고요. 야, 이 몇몇 얘들들아 먹어. 몇몇 얘들아, 몇몇 얘들, 야, 이 몇몇 얘들. 그리고 이게 장점이라면,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냉동장구벌레 큐브형은 생각보다 물량이 많아가지고 실 중량이 얼마 안 된다고요. 근데 이거는 물량이 적다 보니까 얼음량이라고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물이 유입이 많이 되지가 않아요, 어항에. 그게 깨끗한 물이든 더러운 물이든 여기랑 수질이 다르기 때문에 수질 변화가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판용 제품을 권장드려요. 물론 대량식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있어야 사용하기 수월하긴 하죠. 근데 뭐 몇몇 분들 보니까 그냥 아예 판용 사다가 아예 빡살 내놓고 숟가락으로 퍼서 먹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얘들 이거 다 먹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5분이면 됩니다. 뻥 같죠? 진짜요. 아, 수중 촬영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제 핸드폰이 너무 구닥다리라 그런가. 아, 수중 촬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이 폰도 이 폰으로 촬영하는 게 마지막이에요. 폰이 내일 모레 와요. 그러면 이제 더 좋은 화질, 더 좋은 음성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겠죠. 기대해도 좋진 않지만 기대해주세요. 그래도 자, 근데 5분 동안 이걸 계속 찍고 있기도 뭐한데? 빨리 감기로 갈까? 자, 어느 틈에 거의 다 먹었습니다. 뭐 진짜 이제 거의 다 먹었죠. 와, 근데 이렇게 애들 유유히 헤엄치면서 이렇게 먹이 먹는 모습 상당한 장관입니다. 진짜 장관도 이런 장관이 없어요. 거의 뭐 국방부 장관급인데 드립 죄송합니다. 와, 진짜 예쁘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와, 진짜 보고 있으면 힐링되는 느낌입니다. 이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오셔서 그래요. 여기서 술 한 잔만 하면 안 되겠냐고. 왜요? 하면은 와, 여기는 이렇게 물소리 나고 이렇게 연못 보고 술 마시는 운치 있겠다면서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물론 알량농장에서 술을 잘 못 먹게 합니다. 자, 일단은 뭐 이건 사설이었고 일단은 뭐 거의 완식했죠? 아마 한 몇 분 안 돼서 다 먹을 겁니다. 일단은 오늘 준비한 거대 올챙이들의 먹방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알량농장의 올챙이들은 수요일까지만 분양을 합니다. 수요일, 그러니까 3월 17일까지죠. 17일까지만 분양을 하고요. 뭐 분양을 원하신 분들은 여기 알량농장 영상 설명칸에 있는 개구리 분양 사이트로 오시면 분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영상은 진짜로 맞춰볼게요. 자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